인연이 한 명만 있지 않으니까 이혼도 하는 거고 재혼도 하는 거고 사혼도 하는 거고. 근데 계속 요즘에 뭐예요 프로, 그런 프로 많이 나오잖아. 돌싱 프로라든지. 왜 그건 뭐예요? 나의 새로운 인연, 진짜 인연을 찾기 위해서 그런 프로에 또 나오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인생의 네. 인연은 단 한 명만 존재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인연이 한 명만 있지 않으니까 이혼도 하는 거고 재혼도 하는 거고 사혼도 하는 거고. 맞잖아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인연일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인연인가요? 네, 그냥 옆에 있는 옆에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도 인연일 수 있죠.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내 옆에만 있어줘.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좋으니까는 옆에만 있어줘도 좋잖아. 그래서 왜 바람이 나잖아 또. 그러니까는 내 있는 사람이 헤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는. 근데 계속 요즘에 뭐예요 프로, 그런 프로 많이 나오잖아. 돌싱 프로라든지. 왜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보는데 그런 프로가 요즘 엄청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나의 새로운 인연, 진짜 인연을 찾기 위해서 그런 프로에 또 나오는 거잖아요. 무조건 처음 만나서 첫눈에 반했다고서 만나는 인연이 절대 내 인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연을 좀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 인연은요? 좀 궁금하네요. 겪어봐야 알겠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해가지고 진짜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 몇이나 돼요? 몇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계절은 겪어봐야 된다. 사계절 말고도 진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두 번에 해를 넘겨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때서야 정말로 네가 내 인연이구나, 정말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배필이구나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는 겪어봐야지 않은 거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도 이혼을 결혼을 했는데도 아니다 싶어서 헤어지고 또 다른 인연을 찾기도 하는 거고. 헤어지는 거는 어쨌든 간에 또 그 조상에서도 빨리 인연을 끊어주는 거예요. 아니니까 빨리 헤어져라. 조상에서도 그 인연을 끊어주지 않으면은요 나는 너랑 죽어도 이혼 못해 하고 그냥 각자 떨어져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너 각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러 살아,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정말로 진짜 인연이 아니면은 조상에서도 빨리 끊어줍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인연을 만나서 살으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조상님들이 이어준 건가요? 그것도 이제 무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상님들 간에 이런 합이 만났기 때문에 이래 이렇게 해도 너네가 힘들어도 뭐가 나도 좀 우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줄게, 이 부분 우리가 해결해주게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살지 않을까 싶어요. 쉽지는 않죠. 그게 인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 많잖아요. 헤어졌는데 재배처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솔직히. 바람이 나서 나갔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저는 이 사람을 붙잡고 싶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데 찾아오기도 하고 뭔가 재회를 해달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일 어려운 게 재회거든요. 그럼 선생님 잘하시잖아요. 저요? 저는 잘하는 게 아니라 될 것 같은 사람만 해줘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부족을 내리든 뭐라든지 간에 몇 프로 이상 되면 해준다. 무조건 해보자는 아니에요. 무조건 해보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인연을 붙인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그러면 그쪽 조상님하고 의뢰자 조상님하고 이렇게 잘 해보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원래 어려워요. 그렇다기보다는 결혼을 한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차피 조상님 붙어있는 상태에서 약간 등 돌아 있는 거잖아. 그죠? 그거를 이제 달래주는 거지. 아 이쪽 좀 보세요. 왜냐면 싸우면 우리가 등 돌아 앉아 있는 것처럼 조상님들도 싸우면,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면은요 이렇게 등 돌아 있어요. 서로 삐지는 거잖아. 이 상태에서 서로 이 사람이 이러니 이 사람이 이러니 이렇게 잘 되게끔 도와주세요 빌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등돌아져 있으니 이네들도 등돌아져 있구나, 우리가 악수를 하고 화해를 합시다 그러면서 좋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것처럼. 근데 만약에 그냥 남남이야, 연인이었어. 연인 사이에선 솔직히 붙이는 거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붙여줘도 또 헤어지거든요. 내겠잖아. 붙여줘도 헤어져서 계속 왔다 했잖아. 부정개포 써줬다고.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무런 연이 없어요.
끈으로 맺어진 게 없잖아. 그냥 단지 연인이라는 것밖에 없잖아. 아~ 맞잖아요. 연인이라는 것밖에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 관계자 진짜 100% 남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이것도 돼요?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넓은 범위니까. 아 사업자 이렇게? 네 사업자께 뭐 귀인을 좀 붙여달라. 오히려 저는 근데 그게 더 쉬웠어요. 아 이것도 인연인 맞잖아요. 인연이기는 한데 그런 거잖아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투자자. 그게 아니라 이 왜 내가 좀 말하기 조금 곤란했냐면 연인 사이는 솔직히 뭐 다 이렇게 한 사이잖아. 네. 그런 사이를 붙여주기는 좀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해야 돼 누군가의 기인 진짜 뭐 투자자가 됐든 뭐가 됐든 오히려 이렇게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붙여주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을? 네 아예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가 그게 더 나한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좀 다르지 좀 그래 이게 좀 이런 거에서도 분류가 되잖아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